리듬을 지키면서 스케줄 없어. 불광동 그쪽에 가면은 공무원들 잘 가는 맛집 있어. 거기서 봐. 그래. 알았어. 응? 야, 우리 차배우 그냥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난다. 빛이 나. 빛이. 어우,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야. 근데 너 오늘 얼굴 살짝 부었다. 평상시 때보다. 부어도 형보다 낫지 뭐. 내가 사진 찍냐? 내가 사진 찍냐고 인마. 말을 못하게. 아유 또 뭐해? 가려지는구만. 와우! 매니저님 언제 오셨어요? 수영씨 뒤에 가려져서 못 봤네. 그냥 하던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드라마의 주연 배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드라마 내추럴 로맨스에서 최기찬 변호사 역을 맡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차수혁 배우님입니다. 와우 예! 네, 이번 드라마에서 한설아 역을 맡은 국민 여신 천지은 배우님입니다. 우 예! 네, 이번에 뉴니스 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휩쓸고 한국에서 최연소 나이로 입봉을 하게 된 떠오르는 신인 연출가 한설인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와우 예! 먼저 차수혁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수혁 배우님의 경우에는 지금 업계에서 캐스팅 1순위로 손꼽히면서 엄청난 인기와 함께 수많은 감독님들의 러브콜을 받고 계시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의를 마다하시고 저희 신인 감독인 한설인 감독님의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아, 그게... 16 촬영할 차례고요. 여기 정도까지 끊어서. 아, 여기까지 끊어서 간다고요? 네네. 야, 솔직히 말이 되냐? 무슨 저런 젊은 감독이 이런 큰 드라마를 맡아. 네. 외국 유학 가서 상 좀 탔대요. 야, 상 그건 뭐 솔직히 운빨 아니냐? 그리고 차수혁이랑 아는 사이라는데 혹시 그냥 인맥빨 아니냐? 차수혁이다. 어이, 한 감독님. 잘 되고 있어요?
뭐 문제 없지.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장난 아니던데. 감독이 신인이다 보다. 스태프들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감독이 작품으로 보여주면 되지. 그런 말 뭐하러 신경 써? 오? 그래서 작품으로 보여주시나요, 한서린 감독님? 오? 연기로나 보여주시죠, 차수혁 배우님? 오? 오? 여전하구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 작품 별로였으면 안 했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좋아. 아니 뭐 KTX야? 지방방송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아주 그냥 촬영팀 팔자 좋다. 많아 에너지도 있고. 우리 조명 애들처럼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날라야지 그 에너지가 입으로 안 가시지. 아이고 그래서 너는 입으로 안 가서 이 배로 다 가셨나? 내 아버지랑 컨셉 맞춘 거다 이 새끼야. 효자네? 효자십니다. 아 근데 오늘 촬영하신 많지 않잖아요. 뭐야 얘? 신입이야? 신입이지. 야 오늘 제일 빡센 날이야 인마. 너 다른 현장 가봐. 이런 씬 이거 하루 만에 절대 못 찍는다. 어? 근데 왜? 왜? 촬영에 딜레이가 안 되냐? 네. 우리 한서린 감독님께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거든. 그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딱! 야, 봐봐. 느껴져? 이 촬영장의 스무스한 그루브? 원래 잘하면 티가 안 나는 법이다. 어? 이제 감독님 봐봐라. 어? 여보 봐라 엄청 티나잖아. 야, 네 배는 뭘 잘못해서 이렇게 티가 나냐? 야, 지금 우리 와이프가 섹시하다 그랬어. 얼굴 어렵게 생겼고. 감독님 왜 또 싸워요? 촬영 시작! 촬영 시작! 맞아, 맞아, 맞아. 자, 17씬 갑시다. 레디! 액션! 저희 신인 감독인 한서린 감독님의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그게... 제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거든요. 한서린 감독님. 작품을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한 감독님이 찍은 건 아마 노메이크업 셀카? 빼고 다 봤겠네요. 네, 농담이고요. 정말 어리지만 실력 있고 대단한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저 또 감독님한테 고백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고백이요. 너 유학 안 가면 안 되냐? 뭐야? 갑자기 왜? 나 사실 너 좋아해.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구 사이에. 친구? 확실하지? 그날이 떠올랐다. 내가 유학 갔던 날. 야, 한서린. 내 작품이 좋았던 게 다는 아니고 내가 이 드라마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해. 뭔데? 너 유학 가던 날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해봐. 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에 멈춰있던 로맨스가 다시 시작됐다. 감독님, 이번에 저희 커플 같이 작품에 출연시켜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역시 공개 연애 중이라 그런지 애정 표현이 너무 서슴없으신데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 촬영장에서도 케미가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별로. 에? 별로요? 두 별로써. 스타끼리 만나니까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하하, 역시 감독님 유학파라 그런지 R 발음이 예술인 답변이었습니다. 와우, 예. 8회 3회 1 레디 액션. 아, 한설아 씨, 그린카드 챙겼어요? 네, 변호사님, 챙겼습니다. 여기요? 그린카드로 KTX 타면 5% 적립되거든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타죠. 네. 컷! 왜? 감독님, 이거 맞아? 어, 맞아. PPL이야. 팀 많이 났지? 좀만 넘어가자. 그것만 문제야? 그것만 문제 아니야? 아니... 여기다가 KTX CG로 넣는다며? 왜? SRT로 바꿔줘? 왜? SRT로 바꿔줘? SRT도 5% 정립되긴 해! 여기서 촬영하면 시민들 불편하다고 CG로 넣기로 했어요! 우리 제작비 그렇게 많니? 신인 감독 작품이! 주연이 차수혁, 선지은이잖아! 흥행, 보장, 배우! 나 제작비 없다 해서 출연료 되게 많이 깎았는데! 네, 제작 PD님! 아, 제작 PD님, 전화기 꺼놓으시고 어디 멀리 갔다 오세요. 헐리우! 감성이야! 이해하지? 너 독일 갔다 왔잖아! 고마워. 아아 이렇게 맞고 이쪽은 이 감정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감독님, 근데 수혁 오빠 말이에요. 네. 되게 오래전부터 감독님이랑 친구 사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쵸,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아, 그럼 엄청 오랫동안 함께 하셨겠네요? 네, 뭐 유학 갔을 때 빼고는 거의 맨날 붙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전 사실 남사친이 없어서 그런 사이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제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처음엔 남사친이다, 남자로도 안 보인다 하더니 결국엔 다 사귀게 되던데. 근데 두 분은 정말 그냥 친구 사이 맞죠? 아, 너 유학 가던 날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해봐. 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니까. 네, 우린 그냥 친구예요. 다행이다. 죄송해요, 괜히 이런 거 여쭤봐서. 저 사실 수혁 오빠 정말 많이 좋아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고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요? 감독님, 정말 여러모로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작품에 수혁 오빠랑 저 같이 캐스팅 부탁드린 것도 비밀로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잘 어울린다고 해주신다니까. 그게 캐스팅을 너가 부탁했다고? 어, 근데 그게 왜? 같이 연기하고 싶은 상대 배우 추천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어, 몰라. 공과사 좀 구분해. 우리 지금 여기 촬영장이잖아. 공과사는 너나 구분해.
내가 이번 작품 제의 들어왔을 때 너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데. 왜? 내가 여자친구라서? 오빤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여? 너 그만해. 우리 안 사귀잖아. 우리 단 한순간도 사귄 적 없잖아. 그래, 시작은 그랬다 쳐. 근데 정말 단 한순간도 마음이 안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번 작품 아니면 적당한 시일 내에 결별기사 내려고 대표랑 상의 중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어. 드라마 주연이 결별했단 기사를 어떻게 내?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하려고 우리 진짜 사귀는 사이 아니다. 회사에서 시킨 거다. 그런 표정 짓지 마. 오빠, 감독님 좋아하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난 항상 오빠만 보는데 오빠는 감독님만 보잖아. 그래서 감독님한테 다 말하려고 말 지금. 말 안 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정도로 너가 미운 건 아니니까. 야 차수야, 동정할 거면 그냥 말해. 대본을 두고 가서. 오빠, 감독님 좋아하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난 항상 오빠만 보는데 오빠는 감독님만 보잖아. 도대체 왜 난 널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이 신경 쓰였던 걸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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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직 끝내지 마! 나왔어, 나왔어, 왔어. 대표님,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아유, 제작사 대표님, 잘 오셨어요. 그 제작비가 제가 듣던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작 PD가 전화를 안 받았어. 확인하고 올게요, 확인하고. 아니에요,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오지마! 왜? 왜? 나도 사랑해요! 알지? 다네. 짜증나게 달아. 근데 이까 초콜릿이 달면 뭐하냐. 내 연애가 쓴데. 아, 초콜릿만도 못한 연애. 야 됐어. 그깟 실은 좀 당했다고 뭘 그러냐. 하긴 네가 뭘 알겠냐. 연애를 해봤어야 사랑의 쓴맛을 알지. 야 연애 안 해봤다고 사랑도 모를까. 나도 다 알거든? 뭐라는데? 됐다, 말을 말자. 야, 뭐야? 시련은 내가 당했는데 왜 너까지 난리야? 몰라, 됐어. 이야. 야, 우리 차시혁 배우 오늘도 예술이네. 에? 촬영 감독님. 네.
오늘 찍을 메모리 충분한가요? 네? 배터리도 충분하고요. 네! 짐벌이랑 드론 준비됐나요? 네? 저번에 장비 깨졌던 건요? 복구했죠. 컨디션은요? 좋죠. 체력은 괜찮으세요? 아, 체력은 좀 딸리긴 한데 뭐 괜찮죠. 그럼 촬영 하루만 딜레이 하시죠. 네? 감독님 체력 부족하시면 카메라 들기 힘드시잖아. 하루만 미루죠 뭐. 아니 저 그 정도는 아닌데. 감독님 저번에 주연 배우들끼리 싸운 뒤로 이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네. 현장에서 막 흔들릴 스타일이 아닌데. 예, 감독님 조명 세팅 끝났어요. 왜? 딜레이야? 아, 왜? 야야 왜? 아 왜 대답을 안 해? 야 어디 온 거야? 아유 진짜 이씨. 야 철수해. 그러게 선배는 뭐하러 지방까지 따라 내려와서 그 고생을 해요? 야 차수 형 네 방 들어간다. 어 들어가. 에? 수혁이요? 선배 잠깐만요. 아 어떻게 된 게 최고급 펜션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같이 먹을 거나 사러 가자. 오케이. 할까? 나가자 그래. 야 먹고 싶은 거 다 사줘. 근데 너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나 배고파서 뭘 할 힘도 없어. 배고파서 뭘 할 힘도 없대요. 그러니까 선배 이제 그만 들어와요. 에? 누구야? 제작사 대표지? 그냥 둘이 통화할래? 네 여보세요? 차수혁 씨! 제가 명색이 제작사 대표로서 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도망친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난 수혁 씨 출연료를 위해서 난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CG가 날 너무 힘들게 CG! 이런 CG! 이런 CG! 열심히들 산다. 아. 야,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조용하지 않냐? 전기차잖아.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왜? 뭐 할 말 있어? 그래서 감독님한테 다 말하려고 말 지금 말 안 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정도로 너가 미운 건 아니니까. 없지.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있어도 그냥 말하지 마. 어차피 네 속은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뭘 아는데? 이 고기라는 게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다 사랑! 이 고기는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또 배우님들을 위해서 착 해야지. 자! 이렇게 두 배우님께서 저를 환대해 주시니까 제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딱히 환대든. 저 배우님, 그 내일 촬영도 일찍 있으시고 어서 가서 좀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너 내일 일찍부터 촬영 있잖아. 얼른 들어가서 컨디션 조절해야지.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대표님 오셨는데 인사드리는 게 당연히 예의지. 아, 저보다 지은이가 빨리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표님 오셨는데 저도 인사드려야죠. 좋네요. 다들 너무 좋네요, 이런 배려심. 좋아요, 좋아. 아, 너무 좋아. 근데 두 분은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감독님께서 대표님께 선배라고 부르시던데. 저희요? 저희는 뭐 독일에서 처음 알게 됐죠. 서린이 유학 갔을 때. 와,
독일이요? 뭔가 되게 로맨틱하네요. 로맨틱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제작사를 차렸죠. 그 다음 우리 한설이 스카우트 됐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독일에서 감독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한설이는 일단 열정적이고 실력 좋고 무엇보다 인기가 많았죠. 에이, 인기는 무슨. 얘가 그렇게 국제적으로 통할 리가 없어요. 야,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그렇게 해. 저도 좋아했고요. 야, 너는 너도 좋아했어? 진심이야? 이 아저씨 지나간 사람 아무나 다 좋아했어. 맞아요. 왜냐? 전 열려있거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열려있거든.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렇지. 내가 활짝 다 제꼈거든요. 아무도 안 와. 왜? 왜일까? 왜지? 나도 모르지. 근데 왜 아무도 안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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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아, 심장아. 아니, 지금 거기 누가 있는 거야?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다고? 네, 아무도 없어요. 어떡하지, 외로워서? 그럼 일단 들어갈까? 네, 주인님, 근데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들어가야 돼. 넌 아무도 없으니까. 활짝 열어놨는데도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떻게 알아? 얼른 들어가! 좀 말려봐. 아무도 안 돼. 한서, 어떻게 촬영은 잘 될 것 같아? 아이 뭐 날씨가 문제긴 한데 날씨야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날씨 하나야? 뭐가요? 차수혁. 아, 골칫덩어리긴 하죠. 대체 속을 모르겠어요. 그래? 그쵸? 아, 뭐 언제는 제일 잘하는 배우가 차수혁이라서 꼭 같이 작품하고 싶다며. 제가요? 응, 아니야?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한설인, 저기 봐봐. 저렇게 하늘이 먼지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저기 별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저 하늘에 별... 그러니까 별이 별자리를 내가 물병자리로 태워놨는데 그 물병자리에 요정이... 아니 진짜로 그거 웃지 말고 물병자리에 요정이 있었어. 근데 그 요정이 말을 하는 거야 항상 나한테. 저 먼지를 거두면은 물병 자리에서 물 간다? 선배! 선배 지금 뭐 멋있는 말 하려다 꼬인 거죠? 선배! 그냥 감독한테 아프다고 말하고 촬영 미뤄. 그 진통제 먹는다고 해결되겠어? 괜찮아요. 할만해. 아니 밤새 식은땀 흘릴 정도로 그냥 뭐 뒹굴뒹굴 했으면서 뭘 할만해 마. 형, 저 그냥 촬영할게요. 아니 설인이 아직 신인인데 촬영이라는 게 하루만 밀려도 압박이 크잖아. 야, 인마. 너 차수혁, 너 진짜... 아이, 알어. 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자, 아픈 티 나는 지만 말해줘. 안나 이 새끼야! 너 연기파 대세 배우잖아! 그럼 저 가요. 아이 저기 뺀일 이 새끼 저거 씨. 이야...
야, 우리 차시혁 배우 오늘도 예술이네. 촬영 감독님. 네. 오늘 찍을 메모리 충분한가요? 네. 배터리도 충분하고요. 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만 보이는 별이 있다. 내 눈에는 보인다. 그럼 촬영 하루만 딜레이 하시죠. 네? 내 마음이 너를 향하고 있으니까. 너 맨날 그 카드만 들고 다니더라? 아, 이거? 이거 있으면 대중교통 할인되거든. 이거 참고해라. 이런 걸 왜 가방에 넣고 다니냐? 이따 알바로 돌려야 돼. 야, 한솔이는 실현당했다서 걱정했더만 엄청 열심히 사네. 당연하지. 그럼 뭐 언제까지 기운 빠져 있을 줄 알았어? 이제 연애는 됐고 빨리 돈 벌어서 감독할 거야. 드라마 감독.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야지. 그 많은 돈을 언제 모아서 언제 찍게? 로또라도 돼야겠네. 자식. 안 그래도 샀어? 됐어? 안 됐지. 이런 불확실한 거에 미래를 걸면 안 되는 거야, 응? 우리 엄마랑 똑같은 소리 하네. 야, 근데 그렇게 치면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딨냐? 뭐? 너? 그래, 인정. 뭐, 너는 쳐줄 수 있겠다. 그랬다. 모든 것이 힘들고 불확실했지만 하나 변하지 않았던 것. 너 유학 안 가면 안 되냐? 뭐야, 갑자기 왜? 나 사실 너 좋아해.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구 사이에? 친구? 확실하지? 미안, 나 시간 늦겠다. 먼저 갈게. 야, 독일 너 지금 너무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한국 들어와서 드라마 찍자니까. 선배, 나 한국 돌아가면 수혁이랑 같이 작품하고 싶은데 될까? 너 친하다며? 왜? 누가? 아, 너무 떠서 좀 그런가? 맞아, 사람이 좀 갑자기 뜨면은 부탁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설마 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차수혁도 좋지만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든 게 변했던, 그래서 늘 불안했던 세상에서 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어? 이게? 이게 말이 어떻게 되냐? 이게 대본이냐 진짜. 아니야, 애가 좀 변했어. 다 열줄. 왜? 도대체 여기 갑자기 키스신이 왜 들어가냐고.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그럼 로맨스 드라마에 키스씬이 있지? 없어? 아니, 내 말은 지금 이 씬이 키스씬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어? 이렇게 작가님 마음대로 대본을 막 수정해도 돼? 뭐가 문제야? 알았어, 나 못해. 그러니까 대체 왜? 이유가 뭔데? 그걸 몰라서 물어. 야, 이걸 꼭... 꼭 뭐? 네 앞에서 찍어야 되냐고. 형, 제가 진짜 새삼 느끼는데 형 진짜 병태 형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쌍둥이니까 그렇지. 트윈. 근데 난 왜 둘을 한 자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예산 때문에. 뭔 예산? 내가 힘들었어. 뭔 소리야? 아니야. 그보다 지은이 말이야. 우리 슈퍼루키. 너랑 커플로 해서 언론에 좀 때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임팩트 있게 말이야. 러브 액션. 에이, 농담이시죠. 지은이 걔 재능 있어. So talented. 작품만 잘 만나면 되는데 작품을 하려면은 인지도가 있어야 되잖아. Very famous. 아이, 말도 안 돼. 싫어요. 그럼 제 이미지는요? Thinking. 생각해봐. 너 맨날 연기 변신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체인지. 그런데 대본이 안 들어오잖아. Nothing. 맨날 그 뭐야, 모쏠 연기 아니면은 뭐 지구지순한 그런 남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답답한 이런 것만 들어오잖아. 안 그래? 근데 열애설이 한번 터져봐. 사랑에 목말른 남자, 사랑이 뜨거운 남자. 컨셉 좋잖아. 그래, 이참에 이미지 한번 변신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big change right now, right?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는 소속사가 어디 있어요? 놈이 참말로 이 반장이니 진짜.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어? 아, 무엇이 그래고 어렵냐? 해보자고. 예? 하자고. 해라. 대규야.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오빠는 나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해? 오빠가 날 배우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알아. 오빠랑 열애설 덕분에 인지도 올라가고 작품도 했어, 나. 그래서 잘 됐고. 그때 오빠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우겼던 거 내가 부탁해서 억지로 한 것도 알아. 고맙게 생각해. 그러다가 오빠 좋아하게 됐고. 근데 나 지금 오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빠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같이 연기하는 배우로서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연기만 해. 연기? 그래, 연기 할 거야. 할 건데 네가 나한테 얼마나 가혹한 짓을 한 건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봐. 날 정말 좋아했으면. 야, 키스신 분위기가 왜 이러냐. 레디. 3회 1회 1 액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컷! 근데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네, 이제 드디어 상영전 인터뷰 끝마칠 시간인데요. 차수혁 배우와 천지은 배우님, 두 분 결별하신 게 사실입니까? 여보,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관리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저 멸치같이 된 거 써가지고 내가 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 헤어졌는데 사귀는 것처럼 행동한 게 드라마 런칭 때문입니까? 너무 원래 더 이쁜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지훈 씨와 헤어진 이유가 한서린 감독님 때문인 게 사실입니까? 차수혁 배우님, 한서린 감독과의 관계 인정하십니까? 레디 스피드 롤 12의 3의 1 액션. 생각해봤는데 나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많이 좋아해. 마지막 신의 좋아해 대사 앞에 있던 설아라는 극중 이름을 천지현 씨가 빼달라고 요청했다. 컷! 오케이! 왜 그래? 출연 끝났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만하자, 공개 연애.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생각해봤는데 오빠 말이 맞아. 이젠 나도 뭐 혼자 할 수 있고. 그래, 항상 응원할게. 야, 그리고 대표님께는 잠깐 내...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라. 하여튼 우리 제작 발표회 끝나면 결별기사 나갈 거야. 왜? 막상 놔주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렇지? 호칭은? 선배님이라고 부를 거냐? 됐거든요. 왔어? 아까 왜 보고 모른 척하냐? 뭐가? 혹시 네가 오해할까 봐 하는 말인데, 나 사실 지은이랑 안 사겨. 그러니까 괜한 오해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왜 오해를 하냐? 그것도 그냥 친구 사이에. 너 아직 생각 안 났구나. 뭐가? 촬영 첫날 내가 말했었잖아. 나 아직 그대로니까 유학 가기 전에 내가 했던 말 다시 생각해보라고. 촬영하느라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어딨어. 그런 거? 어, 그런 거. 넌 왜 맨날 그렇게 네 감정 다 숨기고 쿨한 척하냐? 원래 쿨해.
숨긴 적 없고. 없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 나한테 그냥 친구야. 아니 뭐지? 언제 우리 이렇게 기차를 다 만들었을까? 어? 기차? 직직폭. 왜 그래? 미쳤어? 선배 말해봐요. 선배와 봤을 때도 그래? 내가 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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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 어머 세상에. 아니 그 모르는 사람도 있니? 어? 그래 그렇다 쳐. 막 그래서 좋아하면 다 만나? 설이나 그냥 사겨 좀. 나 지금 너 여기서 이러는 게 더 문제야. 어? 아 나 진짜 내가 죽창을 가졌었어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친구랑 연인은 다르잖아요. 친구로서 우린 지금 너무 좋은데 연인이 되면 보여주기 싫은 것까지 보게 되잖아. 나는 하나도 안 멋있고 안 쿨하고 엉망의 단점 투성인데. 그게 다야? 만에 하나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우린 친구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 원래 제일 소중한 사람이면 제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아요? 모든 순간에는 끝이 있다. 진짜 연애들, 가짜 연애들. 아, 제가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해. 후배 선배와 수혁이 그 이선 누가 가져간? 물론 시작하지 않으면 끝도 없겠지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시작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말씀해 주시죠. 자, 왜 두 분이 그 사실 숨기셨죠? 사수혁 배우님, 한서린 감독과의 관계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실 내 마음도 그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에 귀한 걸음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작사 대표 이하준입니다.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셨죠? 지금까지의 상황은 전부 저희 제작 발표회의 깜짝 이벤트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뭡니까? 아, 고사진? 그건 말입니다. 자, 제가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먼저 찍어둔 사진입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이벤트를 마치고 상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 왜 그랬어? 어? 나 죽일 셈이야? 네 형수, 내 토끼 같은 자식들, 너 우리 형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어. 너 죽었어. Are you crazy? What the shit? 엄마,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웃지 마. 너 정들어. 차수혁 배우님, 한선인 감독과의 관계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 야, 얘 봐. 너 왜 웃어? 나 그렇게 우스게 보여? 내가 그게 만만하게 보여? 끝났어. 다 끝났어. 리니, 한설이니. 아, 고마워요, 선배. 선배가 수습해서 살았네. 고맙다니. 다 날 위해서 한 걸. 개 싫어. 차수혁이랑 열애 인정이라니 난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개 싫어. 아니 감히 나의 설인이를. 나 아직 내 차례도 안 왔구만. 무슨 나의 설인. 정신 차려요 선배. 받아줬더니 계속 그래. 안 받아주니까 계속 그래. 그보다 아까 네 기분은 어땠어? 뭐가요? 차수혁이랑 연인으로 몰릴 때 네 기분은 어땠냐고. 차수혁은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널 붙잡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한설인, 이제 차수혁 좀 믿어봐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왜 너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걱정해서 아무것도 못하냐고. 그런 부담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면 되잖아. 어디 가요, 선배? 정리하러. 야, 차수혁. 왜 아직도 안 갔냐? 내가 또 인사도 안 하고 오가고 뭐 그런 의리 없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래, 봤으니까 가라. 이제 진짜 간다. 야, 차수혁. 나 사실 하나도 안 쿨해. 그니까 하나도 안 멋있고 엉망진창해. 성격도 답답하고 하나도 안 쿨하다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구 사이에. 그래도 이제 안 숨기려고.
네, 우린 그냥 친구예요. 좋아해. 다시 말해봐.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 나한테 그냥 친구야. 네가 좋다고. 그러니까 너 만약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안 변할 자신 있어? 아니, 변할 거야. 어? 원래 제일 소중한 사람이면 제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아요? 매일매일 지금보다 더 사랑해. 부끄러워.